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늘 맹수에게 쫓기는 것처럼 무언가에 쫓기기 때문에 늘 공포와 불안과 죽음을 맛보며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삶의 현장은 정말 척박한 광야에 빈손 들고 내버려진 그런 존재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 어느 시간 어느 환경에서 쉬운 게 어디 있었어요? 어디 그렇게 편안하고 샤방샤방한 것이 얼마나 있던가요? 우리는 늘 마음 한켠에 정말 좀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좀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꿈꾸고 살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 삶의 현장은 어때요? 즐겁기보다는 마음이 아프고 편하기보다는 너무나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그냥 행복을 원하지만 오히려 마음에 수많은 스트레스가 밀려오고 고통과 염려가 나를 짓누릅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한 수많은 군중 속에 내가 이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아니면 군중 속을 거녀러 가지만 수많은 사람이 나와 같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처럼 정작 내 깊은 속을 누구에게 마음껏 털어놓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엄청난 미디어와 인터넷, MSN, 수많은 휴대폰, 채팅 이런 엄청난 대화가 오고 가는 엄청난 홍수 속에서도 정작 진정한 만남을 그리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계속적으로 휴대폰에는 카톡카톡이 올라오지만 이것이 나의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도 스트레스. 그래요. 현대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일들 속에서 힘들어하고 지쳐만 가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정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별로 없는 이 세상, 그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면서 어떻게 그것을 이 고독을 돌파하며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실제로 내 삶에 이런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감격과 그런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수많은 문제와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은 일들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또 한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가 두 개 이상의 문제가 또 다가오는 이 현실 앞에서 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에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는 그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며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인데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사형통이 아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게 되면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눈물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쩌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내 욕심과 욕망에 따라 마음대로 캐세라세라 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들은 잠시라도 좀 평안을 누리고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뭔가 자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통과 외로움과 그것 외에도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기는 핍박들, 공격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 또 말씀들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을 살려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한받고 절제해야 되고 견뎌야 하고 하는 이런 플러스 아픔들이 더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이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이 나를 침노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인간으로 사업으로 그리고 미래로 그 다음에 질병으로 내 스스로 여러 가지로 나를 흔들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 또한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겨요, 이겨. 이미 이겼다고 결정했어요, 이겼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해요.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과거 완료예요, 완료. 그분이 있으면 이미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더 하나 깊은, 더 깊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목사님,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 승리는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했는데, 아니, 왜 나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깊은 고민입니다. 왜 나는 분명히 성경은 누구 평안과 승리는 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이 그렇게 허덕거리며 스트레스 받고 지치고 오히려 신앙생활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렵고 행복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불신자들에게는 또 아니 가까운 믿음의 사람이라도 나 진짜 힘들거든?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깊은 도함, 더 깊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내면 깊이 숨겨져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 눈물이요, 아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럴수록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주 안에서 세상 이기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주 안의 승리는 이미 내 것이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와 축복은 네 것이고 특권인데 여러분 이 축복, 이 특권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 권세는 주어졌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에게 엄청난 수억 조의 카드, 현금이 들어있는 카드가 있어요. 체크카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기가 막히게 막 세 채, 네 채 아파트를 사고 엄청난 땅을 사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막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우 시내버스 가면 찔깍하면서 그걸로 감사. 지하철 타면서 찔깍하면서 감사. 교통카드를 한번 탁 주면 감사. 요것으로 누리고 나머지는 슬픔으로. 너무 힘들다고. 주님이신 기쁨은 있긴 있지만 그것은 별거 아니고 너무나 힘들다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요. 왜? 왜?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주 안에서 이기는 비결,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성경 여러 곳에 보십시오. 아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어요. 또 로마서 8장 3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 것이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여유있게 이긴다. 여유있게. 여유있게 이기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겨우 이기는 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보세요. 여기 계속
세 말씀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죠. 무엇이 이 험한 세상, 스트레스 많은 세상,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사업장 문제, 인간관계, 미래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등등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안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실제적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 안이 뭐겠어요? 그분의 이 땅에 있었을 때 그분이 만났던 사건 속으로, 아멘, 그분의 말씀 속으로, 그분의 은혜 속으로,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사건으로, 그분의 모습으로,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 그 실제가 뭘까요? 실제 어떻게 하면 간단할까요? 네, 간단한 게 있어요. 그분의 삶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분이 살면서 그런 평안과 승리를 계속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신 동안 어떤 말씀과 행동, 삶을 보이셨는지를 주목해야 돼. 자, 오늘 이 현장은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봤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몰려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몰고 오고, 어떤 경우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을 막,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의 요구, 일들, 이 문제, 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아우성치는, 참으로 스트레스가 엄청,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우리는 게임이 안 돼요. 게임. 우리는 한 서너 사람 욕으로 막 그놈 이렇게 허덕거리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수천 명이 둘러싸여가지고, 뭐, 예수님, 예수님, 주님, 내 문제 여기 아파요, 아파. 나 우리 새끼가 이렇게 아파요. 나 좀 이게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이 우리 딸애가 지금 귀신 들려서 개고픔 울고 있어요. 빨리 빨리.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평안과 안식 그리고 자유와 행복을 누리셨는가, 이것을 주목해. 아멘. 지금 예수님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보다 몇 배로 더한 그 상황을,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첫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 험한 세상을 넉넉히 그분이 이기셨어요. 오늘 본말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무리들이 뒤에 보면 막 예수 제자들이 어디로 사라졌네? 오, 지금 막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디 계시나 하고 막 찾아와서 뒤쫓아오는 장면이 바로 여기 몇 절이 됩니까? 36절 남아요. 시몬과 그 제자 함께 있는 자들 예수의 뒤를 쫓아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여기 뭐하고 계셔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이 문제, 이 일들을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수많은 사람과 문제, 일들을 떠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 조각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정말 수많은 문제로 휘둘려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내 삶에 다가오는 가정 문제, 이 새끼들 문제, 내 남편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직장의 이 문제, 이 사업장의 문제,
이 스펙 문제, 청년들의 이 성적 문제, 결혼 문제, 문제. 그걸 해결하느라고 점점 인간은 피폐해져가고 내면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지쳐만 갑니다. 맨날 눈 뜨면은 그 사람 문제, 일 문제, 그것만 계속 뒤치다거리만 하고 자신은 점점 죽어만 갑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지만 여전히 사람 문제, 일 문제는 큰 산처럼 딱 버티고 있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냥 우선순위 없어. 바빠. 그냥 막 바빠. 무지하게 바쁩니다. 막 그래서 의미 없이 알맹이 없이 막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끌려다닙니다. 중동적으로 다닙니다. 막 끌려다녀요. 요구대로 끌려다녀요. 그러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질나고 화내고 싸우고 심판하고 상처내고 자기도 상처받고 스스로 끝장내버리는 이것이 바로 충동적인 인생. 자, 오늘 본 말씀 보세요. 36절에서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과 및 그에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시리되 모든 사람이 줄을 찼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보세요. 시몬 베드로 제자들이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어디 갔냐고 지금.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했잖아. 어디 갔냐고 막. 당신이 스승 어디 갔냐고. 랍비 어디 갔냐고. 막 그래 제자들이 막 쫓아와서 예수님 쫓아와서 말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줄을 찼습니다. 지금 빨리 가셔야 됩니다. 난리야 난리.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다. 이 사명을 쏘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와 일, 문제 휘둘려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사명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어디서 많이 들었던 가사예요. 수많은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것저것을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셨어. 그래서 주님은 어떤 상황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 그 비전을 행하셨어.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다, 뭐 상처받았다, 외롭다, 고독하다 이런 시간도 없어. 사명 따라 사니, 비전 따라 사니 항상 기뻐. 왜? 지금 당장 불러도 할 말이 있거든. 아무리 스트레스가 많이 와도 그게 별거 아니야. 왜? 주님 앞에 설날 생각하면 아주 할렐루야거든. 돈을 열심히 보십시오. 할렐루야. 또 열심히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또 자녀도 잘 기르십시오. 직장에서 승진도 하십시오. 단! 비전 안에 그렇게 하시라 이 말. 비전 안에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거기는 질병도 별거 아니에요. 아멘. 왜?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하지 하리라. 그러면 자신감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난리를 쳐도 나는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는 그렇게 안 하지 속으로 짜식 그러죠. 그러나 그 비전이 없이 열심히 하다 보면 돈만 하다 보면 공격이 오면 무너져버려, 무너져, 아파서. 왜? 어디 말할 게 없거든. 여러분, 세상이 주는 수많은 문제,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상처가 별거 아니에요. 왜? 비전이 있으면. 주님 앞에 할 말이 있거든. 그래서 자연스럽게만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고 셀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사역을 너는 하느냐? 그러면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행복해요. 저에게도 물어보세요. 기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이번 청소년교회도 그렇고 안산기둥교회도 그렇고 행복합니다. 행복을 하고 황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의 비전에 여러분
따라 사는 자는요, 기쁘고 보람이 있고 또 할 말이 있거든요. 할 말이 있거든. 그래서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쁜 꿀벌에게는 슬퍼할 시간이 없다. 그런데 꿀벌은 꿀을 모으는 그 확실한 비전이 있어요. 사명으로 비전을 바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힘들다, 고독하다는 말이 사치스러운 말에 불과합니다. 사명 때문에, 비전 때문에 진짜 사로잡힌 사람은 힘들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가끔은 눈물 날 때도 있어요. 잠깐 힘들 때도 있어요. 이내 미소가 딱 떠오릅니다. 할렐루야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황홀함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걸 모르는 신비한, 그 신비함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웃음이 미소에 번지고,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해서 두고 감사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교회 앞에 나를 쓰시는가? 그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가 막힌 특별한 신비가 있어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참된 인생은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서 주님부터 우리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에서 2장 9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를 왕같이 사는 것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고 늘 불렀다. 비전이 분명하면 그 뜻 따라 살면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사람이 문제가 나를 휘둘리고 나를 난리를 쳐도 할 말이 딱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명에 따라 살고 사명대로 죽어야 합니다. 사명대로 살고 사명을 죽을 때 그 사람 절대로 사명을 이루기 전에 죽지 않습니다. 아멘. 아프리카 선교 아버지인 리빙스턴 아시죠? 리빙스턴이 아내인 메리가 이 잠베지 강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젊은 날에. 아내 메리 무덤 옆에서 울면서 드리는 리빙스턴의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저를 당신께 드립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에도, 내가 한 어떤 일에도, 내 삶 어떤 문제도, 그리고 어떤 것도 가치를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나라, 주님 섬기는 것,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이름대로 사는 것,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에만 가치를 두겠습니다. 그는 엄청난 아프리카의 오지에 이 토인들의 죽음의 위협, 그리고 풍토병, 그리고 기가 막힌 이 척박한 현장, 수많은 짐승들 우글거리는 이상한 이 벌레들, 그러나 그는 사명 따라 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는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긴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고 리허설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너무나 속히 지나가는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바로 이런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사람들의 요구, 또 그 일, 그 문제 처리하느라 뒤척거리다가 세월은 가고 자신은 연민과 고통, 아픔 속에 고독을 느끼며 이렇게 나이는 먹어가고,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중요한 것은 사명이 분명하고 사명 따라 걸어갈 때 여러분이 맡고 있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터져도 그것이 결코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가니까, 주님의 비전 사명을 위해서 가니까,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문제가 터지고 그리고 기가 막힌 내 상황이 벌어져도 할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명 따라가면 괜찮습니다. 그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 사명 따라 충성하는 사람은 사명 감당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울지 않아요.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막 힘들다고 막 난리 피고 그러지 않아요. 왜? 내가 갈 길이 지금 바쁜데 거기에 막 기웃거리고 거기에 막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할렐루야. 바쁘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이 비전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주님처럼 여러분 바쁠수록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으십시오. 사람 도우는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와 요구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루 눈을 뜨면 수많은 문제와 요구들이 막 밀려올 것입니다. 그럴수록 사명을 붙드십시오. 비전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눈이 열리고 해결할 방법이 알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착착착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을 험한 세상 넉넉히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